안정적으로 잘 사시고 그거는 소리도 안 나세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일로케이션이 잘 못, 렌트에서 배달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같으세요? 뭐가 차이가,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매트에서의, 지금 서클, 원래가 서클. 그리고 여기에서의 서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스프링. 근데 그 스프링 때문에 내가 무슨 근육을 더 쓰게 됐어요? 익스텐서. 그럼 결국엔 매트에서는 걔네가 도와주지 않고 고관절 근육이 다 조화롭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근데 플렉스 혼자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앞에서 부딪힌 거죠? 얘 혼자 해야 되는데, 물론 플렉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플렉서, 그것도 깊게 있는 뭐, 우리 뭐 장요근이나 그런 애들이 플렉션을 시켜가지고 하면 사실은 요 안에서 요게 글라이딩과 슬라이딩이 잘 나오면서 싹싹 잘 돌아갔을 텐데, 사실 힘드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처음, 아니면 중립 자체가 잘안 나오시는 회원이 많기 때문도 크죠. 왜냐면 중립이 이미 안 나온 상태예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얘를 들려고 하면 누가 들겠어요? 누가 들것 같아요? 제일 큰? 얘네들이 집어먹고 가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심부굴곡근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겉에 있는 표면 애들이 하니까 굴곡근이 힘들고 굴곡근이 찝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 동작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작이 어렵기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최대한 중립이 나온 상태에서 시행을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또 그런 건 사실은 스탠딩에서 하는 게 낫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스탠딩에서 그래도 중립을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죠? 어렵긴 하지만, 물론 어렵지만,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어가지고 중립 맞추는 것보다는 여기서 중립 맞춰서 서클을 그리는 게 낫긴 하죠. 그래서 굴곡근. 또 아니면 접어서 하면. 레버가 짧아지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익스텐서의 개입도 사실은 돼야 되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워서 서클을 그린다고 하는 게 굴곡이지만 지금 어덕션, 어브덕션 지금 다 하고 있죠? 익스텐션. 근데 우리가 사실상 느끼는 굴곡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다 써야 한다는 게좀 인지가 돼야 하고, 이 안에서 잘 굴러가는 게 사실은 첫 번째이기도 하고. 알겠어요?